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제자 여러분, 수학 듣기 평가 8강 1차 시계 계산 전에 알아야 할 용어 정의 듣기 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1번부터 20번까지며 각 문제당 두 번씩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답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고 홀로 무언가 적으면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곱의 형태로 적어야 합니다. 강의 시간에 얘기한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고 홀로 무언가 적으면 이것입니다. 적을 때 곱의 형태로 적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2번. 단항식이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2번. 단항식이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3번.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다항식을 이것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3번.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다항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4번. 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문자의 곱해진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글자. 4번. 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문자의 곱해진 개수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5번.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섯 글자. 5번.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섯 글자. 6번.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6번.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7번. 문자 없이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7번. 문자 없이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8번. 동류항의 정의를 적으시오. 8번. 동류항의 정의를 적으시오. 9번. 1차 식의 정의를 적으시오. 9번. 1차 식의 정의를 적으시오. 10번. x분의 1처럼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식을 이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식은 무엇입니까? 10번. x분의 1처럼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식을 이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식은 무엇입니까? 11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식, 지금 다항식과 10번의 답인 이식을 합쳐서 우리는 이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식은 무엇입니까? 11번 다시 천천히 불러드리겠습니다. 11번. 다항식과
10번의 이식을 합쳐서 10번의 답인 이식을 합쳐서 이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식은 무엇입니까? 11번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11번 다항식과 분모의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시 이식을 합쳐서 이것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식은 무엇입니까? 12번, 13번, 14번, 15번은 하나의 식에서 출제되는 4개의 연결된 문제입니다. 문제를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12번, 13번, 14번, 15번을 천천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천천히 읽어드릴 거니까 따로 적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적고 싶은 학생은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다항식 마이너스 4x 플러스 5y 제곱 플러스 6에서 하는 무엇인가? 12번 마이너스 4x 플러스 5y 제곱 플러스 6에서 하는 무엇인가? 기호를 빼고 적으란 뜻이죠. 13번 같은 식이 주어질 겁니다. 13번 마이너스 4x 플러스 5y 제곱 플러스 6에서 상수하는 무엇인가? 13번 마이너스 4x 플러스 5y 제곱 플러스 6에서 상수항은 무엇인가? 상수항을 적으란 얘기입니다. 14번 마이너스 4x 플러스 5y의 제곱 플러스 6에서 x의 개수는 무엇인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5y 제곱 플러스 6에서 x의 개수는 무엇인가? 15번 마이너스 4x 플러스 5y 제곱 플러스 6 이 다항식의 차수는 몇 차인가? 15번 마이너스 4x 플러스 5y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y 제곱 플러스 6 이 다항식은 몇 차 다항식인가? 자, 16번부터는 제가 불러드리는 식이 1차 식이 맞으면 맞습니다라고 적고 틀리면 왜 1차 식이 틀린지 아닌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16번부터 17번, 18번, 19번까지는 제가 불러드리는 식이 1차 식이 맞으면 맞습니다라고 적고 1차 식이 아니면 왜 아닌지 그 이유를 적어주면 됩니다. 16번 4-3a 16번 4-3a 1차 식이 맞으면 맞습니다라고 적고 아니면 그 이유를 적습니다. 17번 마이너스 x분의 1 17번 마이너스 x분의 1 1차 식이 맞으면 맞습니다라고 적고 1차 식이 아니면 그 이유를 적습니다. 18번 0.2x 플러스 5 18번 0.2x 플러스 5 1차 식이 맞으면 맞습니다. 1차 식이 아니면 그 이유를 적습니다. 19번 3분의 1 a 제곱 플러스 10 1차 식이 맞으면 맞습니다. 아니면 그 이유를 적습니다. 19번 3분의 1 a 제곱 플러스 10
1차 식이 맞으면 맞습니다라고 적고 아니면 그 이유를 적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8강의 문제가 아닌 7강에서 배운 이제 내용을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문을 듣고 여러분이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직육면체입니다.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A이고 밑면의 세로의 길이가 B며 그리고 직육면체의 높이는 C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직육면체입니다.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A이고 세로의 길이가 B이며 높이가 C인 직육면체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건널비를 S라고 정의했을 때 S는 A와 B와 C를 사용한 문자 A와 B와 C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나의 건널비 S는 A와 B와 C 문자 3개를 사용해서 건널비를 표현해 보십시오. 강의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직육면체입니다. 가로의 길이는 L, 밑면의 가로의 길이는 L, A이고 세로의 길이는 B이며 높이는 C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건널비를 S라고 했을 때 나의 건널비를 문자 ABC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보십시오. S는 무엇입니까? 자, 듣기평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가지고 길게 설명할 부분이 없어서 그냥 육성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단항식, 2번 다항식, 3번 항, 4번 항의 차수, 5번 다항식의 차수, 6번 개수, 개수할 때 개는 여의입니다. 여의, 계단할 때 개자를 쓰는 겁니다. 한자는 계단 개자가 아니에요. 한자는 이제 이을 개자입니다. 이을 개자. 이제 맞춤법으로 쓸 때 여의입니다. 6번 개수, 여의. 7번 상수항, 8번 문자와 차수가 같으나, 9번 차수가 1인 다항식, 10번 분수식, 11번 유리식, 12번 마이너스 4X, 그리고 5Y제곱, 그리고 6, 12번은 항을 3개 적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4X, 5Y제곱, 6, 13번 6, 14번 마이너스 4, 15번 2, 16번 1차식이 맞습니다. 또는 맞습니다. 맞다는 것만 적으면 됩니다. 17번 분수식은 차수를 묻지 않습니다. 분수식은 차수를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백히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18번 1차식이 맞습니다. 19번 1차식이 아니고 2차식입니다. 19번 2차식입니다. 20번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20번 S는 E,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에서 이렇게 괄호로 적어도 되고요. 괄호를 풀어서 E, A, B, E, B, C, E, C, A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요 A하고 C를 여러분들 아직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적어주시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겠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A, C하고 C는 바꿔줘도 알파벳 순서로 적지 않아도 이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듣기평가 마치도록 하겠고요. 8강이 끝나고 이제
1차 시기 계산이 다 끝나면 다시 구강 듣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평가를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노력하는 제자님들을 아끼고 응원합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